다시 자전거를 파킹하고요. 70리 음식 특화 그리고 43 유적지 소낙머리. 그냥 갈 수가 없어. 가봐야 지성이 풀리지. 오늘 못 들면 내일 들어가야 되지. 성산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수복공원인데 이 공짜가 아닙니다. 다 유료라 유료.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전방폭포 금방 보고 왔죠. 서귀포 항 제주하면 칼치 아닙니까? 칼치. 이 아래가 전망폭발입니까? 뭐 4.3 유적지고 뭐시고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비추는 방면이 서귀포 향이죠. 아유, 소리 나죠. 전방폭포. 소암 현중 이곳 소나무리는 소암이 예술적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 자주 찾던 곳이다 이랬습니다. 옛탕 남탕 옛탕 담수욕장 남탕. 이 뭐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빨가복 하는 거다. 이거 소나무 같다. 예술이다. 오늘은 서귀포 항까지 못 가겠다. 담수욕장 소낙머리를 보고요 서귀포 항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은 멀리 가도 못하고 요 서귀포 요 주위만 돌아야 돼. 자, 서귀포항으로 갑니다.